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은 2분기 실적을 최종적으로 반기 보고서로 제출해야 되는 마지막 영업일이었습니다. 제가 반기 보고서, 그리고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2분기 때 글로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좀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이제 굉장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화폐가 많이 뿌려졌고요.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면서 주가 지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이 높아지는 이제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연속 진행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금리 인상 부분과 2분기 실적에 대한 연결성을 놓고 좀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결국 이번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매출 원가 관리를 잘했다거나 또는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방어를 잘한 기업들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잘 발표했을 거고요. 이러한 2분기 분위기는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광복절 휴일로 휴장이었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열렸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놨습니다. 우선 소매 판매 지표도 좋지 않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이 호재가 아니라 좀 악재로서 전일 주가 지수는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연 SK하이닉스가 이 큰 대형주가 4% 가까운 주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주 6만 원대 지지를 잡았고요. 오늘 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 대부분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반도체 산업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지금 이 경기 침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 둔화로 인해서 가전이라든지 IT 제품,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들이 팔리지 않는다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선반영돼서 하락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원가 관리를 잘하거나 판가를 높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반도체 자체가 지금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미세화 그리고 고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DRAM 가격이 3분기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텐데 4분기에 좀 둔화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3분기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에 앞서서 진행하기 앞서서 계속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매수의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인 펀드멘탈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 또는 목표 주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는 이미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펀드멘탈 강의에 대해서 좀 1강부터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매매의 기술,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현재 바닥권에서 좀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 작지만 강한 기업들 좀 리스트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을 켜서 갖다 대시면 저랑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가 나올 거고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답장이 갈 거고요. 링크가.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의 주제는 소확주 매수의 기술 2강, 바로 매집봉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매집봉 매수 포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집봉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좀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걸 토대로 응용을 하고 이해도를 더 높이면서 매집봉을 어떻게 적용해보는지 매집봉의 실제 사례들까지 보여드리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본적인 개념 알고 넘어가기 첫 번째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지와 저항.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선인 지지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현재 해당 주가가 박스권과 행보 구간에 있는지 두 개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박스권과 행보 구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바로 상승 흐름이 자주 연출되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 구간 플러스 그리고 이런 개념 플러스 매집봉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이해도를 계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개념 이 네 가지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거래된 주식의 양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떠한 A 주식을 1,000원에 사고 싶은데 그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 1,000원에 팔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주문은 체결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적정선 매수자와 그리고 매도자가 원하는 그 가격이 서로 일치할 때 거래가 일으켜지고 그걸 바로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에 하루 있었던 거래량을 뭐 일일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주가 지수에 대한 거래량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고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계속적으로 좀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되는 이 체결된 주문량 이걸 거래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거래의 양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거래량 특징 좀 세 가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래량이 매도세가 강한 거래량이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주가는 하락을 할 거고요. 만약에 매수세가 강한 주가 거래량이 많았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든 상승이든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종목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어느 순간 동안에는 거래량이 잘 없었던 기업이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다는 건 시장에서 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는 뜻이고요. 뭐 반대로 좀 다시 얘기 드리자면 100%는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아진다? 조만간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 좀 예측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가 만들어지고요. 주가를 통해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캔들을 통해서 주가 패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라는 건 사실 주가에 선행하는 개념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양봉과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가 내려가는 거는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 가격에서 매수대가 다시 세게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 9시부터 장이 열린 9시부터 장 끝나는 3시 30분까지 이 주가의 흐름은 결국 이 시간 동안 있었던 거래량 체결대 양의 힘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가격대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날의 고가 그리고 저가, 그렇죠? 그날에 있었던 최고 가격을 고가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날에 있었던 최저 가격이 저가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찍히는 주가가 바로 시가, 그리고 장 끝나는 종가, 이 3시 30분에 마무리되는 가격인 주가 가격이 바로 종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고가와 저가, 시가, 종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거래량을 통해서 조금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주가가 만들어지고요. 주가를 통해서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매수세가 강한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하락이나 상승에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십자 캔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매도세가 강한 역망치형 캔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가 만들어지고 그 주가 움직임을 통해서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캔들을 기반으로 한 이제 보조 지표들과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 부분에선 차후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좀 주가에 선행되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토대로 주가와 캔들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지지와 저항 두 번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4월 달에 주가가 이 선을 뛰어넘어서 보시면 이런 흔들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더 저희가 본다면 여기 저점들을 연결한 선을 바로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었던 이 고점들을 연결한 선을 바로 이렇게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들을 연결한 선은 지지선이고요. 어느 정도 이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주가가 그 밑으로 안 내려가겠다는 심리적인 부분과 캔들적인 부분, 그리고 거래량적인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항도는 반대로입니다. 저항을 계속 맞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KPF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저점과 고점에서 이 박스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얘기들도 바로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이 저항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한 가지 좀 더 나가서 응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항선이었던 이게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고점에서 다시 새롭게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여기 부분이 저항선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처음에는 지지선이었고요. 바로 여기가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캔들이 크게 올라가고 여기 또다시 고점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바로 여기는 저항선이 되고요. 여기는 다시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지선을 만약 이탈해서 주가 흐름 이런 흐름들 나왔다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저점 연결했을 때 이게 바로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이 저항선을 이탈했을 때 이게 새로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새로운 지지선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개념,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자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건 지지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건 저항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지지선과 새로운 저항선이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스권 횡보 구간도 이 개념에서 응용돼서 나온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외바다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이중바다, 그리고 세 번째 삼중바다. 이 기업의 주가는 이 저점을 깨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고점을 계속 못 뚫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매도 시점,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인다거나 또는 여기 저항선을 해서 돌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운 일정 비중 부분만큼 남겨놓고 이 부분까지 홀딩하는 전략도 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같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지 전략을 통해서 박스권 횡보 구간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 네 번째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지지선은 저항선은 계속적으로 지금 수평선으로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점은 여기까지는 박스권은 모양이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게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은 저점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수평선을 만들고 있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지지선을 높이는 게 이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으로 바로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상승 확률이 높은 패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주가와 거래량 이런 패턴들이 과거에 됐던 패턴들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100%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확률적인 부분을 놓고 투자 관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린 거는 첫 번째로 거래량, 두 번째로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세 번째 박스권 횡보 구간, 그리고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부터 매집봉이라든지 그 매집봉 실 사례, 그리고 매집봉 응용 사례까지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캔들을 다른 말로 봉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봉이 거래량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캔들의 움직임이 적은 것들을 바로 매집봉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오른 이 세 번째 영업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후로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십자 캔들이 나왔고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매집봉이 그래도 두 번이나 있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집봉을 제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좀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매집봉 조건은 첫 번째로 거래량이 300% 이상 증가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당연히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 300% 이상 이어져야만이 저는 매집봉이라고 좀 분석을 하고 추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을 때 여기 저항선 뚫지 못하면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매집봉은 지지선 쪽에서 나오는 흐름들이여만이 좀 상승의 흐름 랠리들을 이용할 수 있고 수익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지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많이 좀 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캔들의 몸통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몸통이 이만큼만 만들어지고 끝나는 매집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리면서 몸통은 작은 이런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매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이런 윗꼬리가 아니라 바로 캔들, 이 몸통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좀 강의를 간단하게 좀 복기를 드리자면 캔들의 몸통은 시가와 종가 이 차이가 결국 몸통의 크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통의 크기는 시가와 종가가 작을수록 매집봉일 확률이 높다라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거래량이 이제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가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선 부근에 나와야지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캔들의 몸통, 이 몸통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까지 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매집봉을 좀 트래킹하고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집봉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집봉의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매집봉 같은 경우는 우선 횡보 구간,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매집봉이 연출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매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매집봉이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저점을 계속 높이는 과정에서 이 지지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올린다고 했을 때 주가는 단기간에 세게 올라가는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봉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좀 주도 면밀하게 거래량을 보면서 매집봉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찾아내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이고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강의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라든지 테크니컬한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펀드멘탈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땐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펀드멘탈적으로 저평가된 성장주들에 대한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켜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가 나오고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문자가 답장이 갈 거고요.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좀 편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금 매집봉 관련된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이스토리입니다. 에이스토리 기업을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간단히 좀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요즘 굉장히 핫했던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봉전에 히트를 치면서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단기간에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하락세를 멈추고 회색 계열로 이제 음영 처리된 이곳을 보면 박스권 구간이라는 거를 저희는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미세하지만 사실 거래량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 날짜에 바로 거래량은 745% 넘는 거래량이 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하향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더 응용을 드려보자면 여기 바로 이 저항선과 여기 이 지지선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에 어떤 상승 모멘텀은 뭐 2분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전망을 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우선 저희가 오늘 강의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첫 번째 사례였죠. 횡보 구간, 박스권 구간에서 이제 매집봉이 나오고 매집봉 이후로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뒤로 주가 거래량이 굉장하게 폭발적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뭐 단순히 이 기술적으로 솔직히 기업을 얘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펀드멘탈과 기술적 분석으로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한 양손잡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보긴 했지만 제가 더 먼저 선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을 실적을 먼저 봤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이 드라마가 제작되는 그 진행률에 따라서 돈을 벌기 구조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 1분기 못지않게 2분기도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어떤 캐치를 했었다면 당연히 조금 전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1월 1분기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4월 중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너무 치우친 투자보다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펀더멘탈 분석 두 쪽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만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투자 수익을 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스토리 좀 펀더멘탈적인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사실 19년, 20년에는 적자 기업이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제 지리산이라는 대작이 나왔지만 사실 이 드라마 콘텐츠가 흥행이 좀 실패했기 때문에 주가 실적 자체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던 모멘텀이지만 지금부터는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 신작 모멘텀 플러스 1분기에도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가가 조정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실적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제가 매번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씩 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당연히 2018년에 영업이익이 12억이었기 때문에 올해 176억을 만약 예상치대로 달성한다고 한다면 회사는 영업이익이 연평균으로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을 계속하는 거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66%씩 꾸준히 성장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EPS 성장률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고 항상 제가 EPS 성장률은 20% 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거의 두 배 넘는 상회하는 EPS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기술적인 패턴과 실적이 맞물려서 주가는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도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모든 기업들이 이런 패턴을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종목에서 10% 정도의 종목만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지수를 뚫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펀드멘탈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히 횡보 구간 하고 나서 그리고 매집봉이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걸 A스토리라는 기업으로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좀 계속적으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은 워낙 잘 아시죠?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도 판가 정가를 통해서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요. 에코프로라는 기업도 이번 2분기 때 매우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잘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 과연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어떤 좀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도 박스권 구간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집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매집봉을 만들고 거래량이 이때도 751% 정도 전일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요. 살짝 오른 가격대에서 박스권 구간을 다시 형성했고 거래량이 감소된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한번 매집봉을 만들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은 363% 성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 주가는 실적 발표까지 맞물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번째 패턴입니다. 매집봉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횡보 구간을 겪은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매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고 한다면
두 번째 박스권을 눈여겨보시다가 매주봉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이 정도의 상승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매집봉 플러스 거래량의 감소,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은 박스권 구간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매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외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결국 2차 전지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폐배터리가 나올 텐데,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에 있어서도 시장 1등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뭐 지금의 주가를 차후에 좀 제가 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해당 주가가 현재 저평가인지 아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더 가져갈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어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술적인 부분과 펀더멘탈 부분 쪽이 겸비돼서 분석하여야만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업의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에 영업이익만 딱 보시더라도 86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5배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2차 전지 산업군은 아직까지 내연기관이 자동차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9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아직도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가 아직도 전환될 수 있는 시프트될 비율은 높고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배터리가, 이 배터리 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 기업은 당연히 이러한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얘기 드리는 기업들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보다 순이익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내시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펀드멘탈에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회사 EPS 성장률이 저는 20%만 넘어도 훌륭한 기업인데 무려 5배나 넘는 90%씩, 97%씩 성장을 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주가 어떤 적정 주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겸비돼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가 부분에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이제 디지털 대성이라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대성이라는 기업도 똑같습니다. 이 하락 구간에 좀 만들어지고 있다가 박스권을 만들었고요.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이번엔 매직봉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몸통이 있고 윗꼬리가 없었던 기존의 패턴에 대비해서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윗꼬리가 굉장히 긴 바로 영망치형 캔들로 매직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350% 정도 더 실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거치고 거래량이 감소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매집봉을 만들고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디지털 대성이라는 기업은 말 그대로 교육 관련된 기업입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해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실적이 사이클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있는 이제 11월 이때를 놓고 봤을 땐 3분기에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분기 때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6개월 정도 선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기업은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투자 포인트를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다른 여타 종목 대비해서 주가 흐름도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 대신 횡보 구간을 거치고 매직봉, 약간 응용이죠. 우선 첫 번째 패턴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매직봉 만들고 나서 횡보 구간하고 거래량 줄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직봉을 만들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두 번째 패턴과 첫 번째 패턴이 같이 맞물려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 대비 살짝 미진하긴 했지만 주가가 눌리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를 보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팁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기업 실적에 대한 좀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2억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에 많이 못 가고 내방을 못 하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온라인으로 빠르게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좋은 실적을 거둬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250억이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0억 가까운 높은 실적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러한 분위기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 연평균 좀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5%씩 매출액은 꾸준히 좀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씩 성장할 걸 보여주고 있고 순이익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EPS 성장률은 26%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제가 보기에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이 다른 여타 기업 대비해서는 좀 약한데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가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복합적으로 하셔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확주 매매 기술 이번에는 세 번째 패턴이죠.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매집봉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점들을 연결한 거를 제가 저항선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저항선 여기 한 군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번 여기서 저점 테스팅을 했고요. 또 저점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조금씩 높아가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로 이 지지선. 저점이 높아지는 지지선을 만들었고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 저점 부근에서 맞고 저항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이때 거래량. 사실 이것 때보다는 이 거래량은 매집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것. 지지선 부근에서 매집봉이 나와야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근에는 고점 부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항해서 저항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때 바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570% 정도 나왔고 그러면 바로 이 양봉 캔들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양봉 캔들 구간에서 다음날 주가가 세게 상승하는 흥도 보여줬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던 거는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고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교육주 관련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도 주가가 올랐었고요. 사실 뭐 펀드멘탈적인 부분 얘기 들어서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걸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 기업은 레진 코믹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 성장도 같이 읽어낸 기업입니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기업은 여러분들도 워낙 관심 있게 보고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결국에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지지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분기 때는 실적이 좀 저조했지만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결국 이번 주가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결국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에 잘 잡아놓으시고 펀드멘탈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과감히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회사 키다리 스튜디오의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7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좀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리고 69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올해는 그 두 배 넘는 166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도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땐 이 웹툰 시장의 성장과 해당 회사의 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평균 성장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기술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펀드멘탈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하게 얘기 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매출액 60%씩 매년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3%, 순이익 같은 경우 특히나 261% 정도씩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EPS 성장률, 네. 제가 제시해드리는 미니멈 기준이 EPS 성장 20% 대비해서 10배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해당 회사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투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린 건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고 나서 사봐야 조정을 받고 오히려 손실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에서 진입을 하셔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과 매집봉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매집봉을 만들고 나서
행보 구간 나오고 다시 한번 매집봉을 만들 때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패턴이 행보 구간 하고 나서 매집봉이 터진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올라간다 라는 첫 번째 패턴까지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명심하시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좋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결국 펀드멘탈과 기술적 분석입니다. 많은 공부를 좀 하시거나 저와 같이 좀 같이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노란톡이 나옵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게 어려우시다면 샵 3771호,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정확히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문자가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시장을 좀 같이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키다리 스튜디오에 이어서 LIG 넥스원이란 기업도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 가지로 좀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회사는 사실 여기까지는 이 고점과 이 저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패턴을 보였고요. 이 저점 부근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저점을 높이는 매집봉이 하나 나왔고 이때 거래량을 보면 전일 대비해서 342%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고점과 여기에 고점을 연결해봤을 때 저항선이 수평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과정에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었고 매집봉이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고점까지도 많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상승 확률이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냥 아셔도 좋으시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 매집봉까지 연결시켜서 응용하신다면 훨씬 더 투자에 대한 성과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걸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좀 사례로 좀 들어서 좀 설명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LIG 넥스원 또 펀드멘탈적인 것도 당연히 안 볼 수가 없죠. 같이 좀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액은 작년도가 1조 8,22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는 2조 1,0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매출액 성장폭보다는 영업이익 성장폭이 훨씬 커질 기업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 안보,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기능도 성능 뛰어난 우리나라는 방산 제품들이 대규모 이제 수출 계약들을 폴란드와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모멘텀으로 주가가 단기간에도 빨리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료 테머를 떠나서도 해당 기업은 실적이 굉장히 크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이클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펀드멘탈까지 받쳐준다고 한다면 이런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 만들어지고 매집봉이 난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선을 정확히 잡으면서 투자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히려 펀드멘탈 튼튼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이런 좋은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 매집봉과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수익을 빨리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서 내가 만든 투자 성향, 손절선을 잡고 빠르게 수익 실현하든지 아니면 이 회사는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큰 사이클 노린다든지 전략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기술적 분석 강의를 통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해당 기업에 대한 전략까지도 세울 수 있다는 부분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좀 더 그 펀드멘탈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린 기업들은 이 매출액에 대한 성장보다는 이 영업이 순이익이라는 이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사례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72%씩 매년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에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EPS도 성장률이 131%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좋은 EPS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례의 기업들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간단히 좀 지난 강의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제가 사례 드렸던 이 설명 패턴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들이 좀 보였는지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 V자 모양을 만들어지거나 그렇죠? 그리고 Y자 패턴, U자 팬더, 그리고 하락세를 멈추고 주봉상
이런 Y자 패턴이라든지 또는 U자 패턴이라든지 그렇죠? V자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뷰 패턴이라고 명명했다 얘기를 드렸었고 주봉상 바닥권에서 네, 그렇죠? 캔들 팬들이 만들어지면서 매수 타이밍을 포착했다. 그 패턴은 Y자, V자, 그리고 U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례로 설명드렸던 기업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주방 캔들과 그리고 오늘 주가 흐름까지 좀 반영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LIG 넥스원입니다. 분명 여기서 Y차 패턴을 만들었고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8월 둘째 주, 지난주죠. 주가는 고가 기준으로 8.7%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윗꼬리가 긴 패턴 주봉이 만들어졌고요. 대신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매도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사이클에서 놀아야 된다는 전략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 이후에 대한 좀 움직임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복기를 드린다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5G 장비 기업이죠. 제가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일본 5G 통신 장비 기업에 굉장한 수주 장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을 시장 예상치에 두 배 뛰어넘는 2Q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만 주가가 7.44%가 올랐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윗꼬리를 달리면서 음봉 마감을 했지만 이 상승분, 여기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불과 두 주 만에 이 회사는 주가가 1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를 잡아놓고 펀드멘탈적으로 이 회사가 실적 성장이 명확하고 그런 실적이 나오는 걸 확인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파는 게 아니라 홀딩 전략을 가져가는 거고요. 만약 이 패턴 이하로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내려오는 시점에서 실적과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서 펀드멘탈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주가 흐름들이 좋았고요. 뭐 심텍이라는 기업도 해당 패턴을 만들고 나서 좋은 주가 흐름들을 고가 기준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SPG라는 이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사이클은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이제 로봇 쪽 감속기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주가가 좀 크게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패턴 이후로 나서 이 회사 주가도 바로 지난주에 주가는 고가 기준으로 7.44% 정도 상승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봉의 모양은 그렇죠. 이 윗꼬리와 윗꼬리가 생긴 양봉 캔들이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로 시가, 여기가 바로 종가, 그렇죠. 여기가 그 주에 있었던 최고 가격인 고가, 그리고 그 주의 최저 가격인 저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 패턴 이후로 좋은 주가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도 SPG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업인 이제 나무가라는 좀 기업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다만 전분기죠. 예. 이번 1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살짝 밀리긴 했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도 주가는 9.8% 정도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이 장대 양봉 때는 조심을 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큰 움직임이 나서 주가 흐름을 좀 내려왔었고요. 물론 이때는 6, 7월 증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제 받았지만 이 패턴, U자 패턴을 만들고 나서는 주가는 올라간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자, 그리고 Y자, 그리고 U자 패턴을 만들고 나서 주가 흐름들이 실적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레벨업 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해당 기업들, 뭐 나무가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SPG라든지 대부분 실적이 뭐 예상 컨센서스에 소폭 미진했거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HFR처럼 주가가 급등한 케이스도 있지만 적어도 모든 기업의 실적을 100%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과 펀드멘탈을 좀 겸비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강의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거래량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라는 건 주가에 선행을 한다. 왜냐하면 이 매수자와 이 매도자 간의 이 주문 체결량 통해서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이 캔들에 대한 아까 가격들은 뭐 시가, 저가, 종가, 고가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거래량을 통해서 주가가 찍히고 주가를 통해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뒤로
바로 이동평균선, 뭐 보조지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모든 관련 기술적 지표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량은 꼭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그렇죠?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바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지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주가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게 박스권 횡보 구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좀 더 응용을 다시 드려보자면 만약에 캔들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에 저항선, 바로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받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저항선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바로 지지선, 그 여기가 위에가 새로운 저항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다가 캔들이 지지선을 이탈을 했고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선은 바로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새로운 바닥권이 바로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게 지는 거고 되게 되는 거고 바로 이 박스권 채널에서 내려와서 이 주가는 한 단계 레벨다운된 여기 박스권에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본 개념 중에 중요한 얘기를 얘기했었고 상승 확률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바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똑같이 고점 부근의 선이 수평선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대신 지지선이 아까 박스권과는 다른 모양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저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바로 이런 직각삼각형이 여기는 수평, 여기는 이렇게 지지선이 높아지는 모양들을 만드는 걸 바로 여기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상승은 아까 제가 사례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구간에서 매집봉, 이 지지선에서 매집봉을 나와야만이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매집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 통해서 박스권 횡보구간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응용하자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하락형 삼각수렴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지지선은 수평선으로 만들어지고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 하락형 상승형 패턴은 반대가 되겠죠. 하락할 확률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거는 지지선은 그대로 수평선을 만들어지고 고점이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하락형 상승형 수렴 패턴 밴드도 반대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집봉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량이 좀 중요하다는 것 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드려보자면, 그렇죠. 주가와 거래량 비례 관계인데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폭 커진다. 그게 대신 매도세가 강하면 하락 장대 음봉. 또는 매수세가 강하면 이제 상승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지표라고 좀 봐주시기 때문에 거래량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거래량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집봉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강의 좀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봉이라는 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조건이 세 가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은 일본 기준으로 캔들이 300% 이상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선 부근에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을 때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매집봉을 맞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항선을 맞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지선 부근에서 거래량 터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매집봉과 매집의 응용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응용할 수 있는 패턴들을 직접 활용하시면서 직접 적용해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만 좋은 투자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펀드멘탈과 기술면 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펀드멘탈 강의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깊이 있는 강의를 1강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좀 듣고 싶으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정확히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시켜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오늘 이제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였는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